OCPC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발도 시원하게 물에 담그고 수박도 먹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도 열심히 외우면서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오늘 교회 정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말 아주 멋진 곳에 온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교회가 예뻐요. 우리 친구들 오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른들만 나쁜 마음이 들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 집에서 언니랑 동생이랑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셔서 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아, 언니가 나랑 안 놀아주니까 언니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겨야겠다 이런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껌껌한 곳에서 저쪽 옷장에서 껌껌한 까만 형체를 보고 엄마 무서워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실수를 해서 혼낼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아우 엄마 말 듣기 싫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 이런 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고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찬양을 신나게 부르면서 나쁜 마음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찬양으로 쿵쾅콩이라는 노래를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 이 노래에는 어떻게 하면은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마음도 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먼저 배우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스탠드 업!
우리 친구들 기도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안녕한데요, 예수님이 하실 거야.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잘 돌봐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싸움들을 예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암송구절 시간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친구가 나와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세상이 이처럼 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민주당자 말에 요만하지 않고 영세롭게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도 말씀송 부르고 말씀 들으러 가요. 자, 말씀송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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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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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셨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귀가 말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하시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귀의 말은 바보 같은 것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주 멀리까지 보이는 곳이었죠. 그 땅에 있는 왕국은 위대했어요. 내가 이 왕국의 모든 돈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죠? 얼마나 잘 들었는지 또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오늘 예수님을 누가 와서 시험했나요? 누가 예수님께 세 번의 유혹을 했죠? 네, 맞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죄를 지었나요?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대답 잘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참 잘했어요. 맞아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이렇게 적혀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마귀에게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귀 네가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해주심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바이블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써져 있는, 이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암송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쁜 생각이 들 때나 또 마음속에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죠? 아하,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알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이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일러스트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산의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들리나요?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을 색칠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이 산과 이 세상을 한번 색칠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색칠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요. 부모님들이 옆에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색칠하는 동안 읽어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1단원이 끝나는 날이라서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의 그림들이에요. 기억이 나죠? 자, 6개인데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배운 말씀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라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게 되신 예수님의 패밀리 스토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재를 얼른 봐요. 자, 교재를 빨리 뒤져봐요. 내가 색칠한 그 다음이 뭐였더라? 뭐였을까요? 네, 여기 맞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놔둘게요. 네,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세 번째는 뭐죠? 드디어 예수님이, 네, 맞아요. 요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네, 이렇게 세 개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뭐였을까요? 그 다음 뭐죠? 맞아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서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였어요. 아, 요걸 여기다 놓을까요? 차례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개가 남았는데요. 아, 이건 다 알겠죠? 오늘 배운 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말씀이었으니까 지난주, 맞아요, 요 그림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모습.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짜잔, 오늘 배운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예수님의 일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에 신약에 나오는 6가지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 2단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배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악한 유혹에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랑 한번 게임을 해봐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큰 소리로 싫어요 라고 외쳐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면 좋아요 라고 외쳐주세요. 큰 목소리로요. 자, 준비됐죠? 만약 오늘 내 마음속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큰 소리로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엄마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엄마를 도와주자, 엄마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엄마를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또 게임 세 번째. 만약에 마음속에서 가서 언니나 동생을 한 대 칵 때리자, 이런 때려라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싫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이번에는 내가 갖고 온 장난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오늘은 갖고 온 장난감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좋아요 라고 크게 말하고 장난감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우리 친구들 계세요. 네, 우리 친구들 게임 너무 잘했습니다. 재미있죠?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엄마가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는 걸로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게임 한 것처럼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고요, 기도로 이기는 지혜로운 친구들로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 오거나 집에서도 더러운 거 만지거나 하면 손 깨끗이 씻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